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타 쇼를 좀 했는데요. 네. 좋다. 이게 뭐 이거를 뭐 설명을 해드릴 게 없는 게 플라잉 V고요. 플라잉 V죠? 선생님 발음대로. 플라잉 V죠? 플라잉 V. 플라잉 V. V팩터 X는 뭘까요? 팩터. V팩터 X. 뭐 아주 이렇게 플라잉 V인데요. 원래 이름이 깁슨 플라잉 V가 아니었죠? 뭔가요? 플라잉 5였어, 5. 5를 잘못 읽어갖고. 근데 이게 다르네요? 뭔가 좀 달라. 아니 왜냐면 원래 스트링 수류잖아. 바디 아, 이게 아니야 이거. 네. 이거 스트링 수류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야. 그건 다른 기타인가? 그 볼켄 아니야 볼켄? 아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V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것도 있긴 있어. 어. 네. 그게 무슨 차? 근데 이건 그냥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게 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싫어할 이유도 없고 멋들어진 기타인데 아까 나는 아까 좀 힘 정수찬이 치시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올라가니까 이상해.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이러고 치거든요. 예.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를 어떻게 쳤냐면은 이거를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거야. 클래식 기타 치는 왜냐면 아니 이 정도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쳐야 되는데 다리가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이게 낮잖아. 그래서 이걸 올렸지 밑에 다리. 그랬더니 막 이게 떨려 힘이 들어가지고 와 죽을 뻔했어 아까 진짜. 이 다리 지나 진짜 이게 어우 나 또 그러니까, 병원 갈 뻔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네. 이렇게 치시는 방법밖에 없어. 이걸 내리려 그러면 뭐가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이거 천상 그럼 매구 쳐야 되나? 매구 쳐거나 일어서서 쳐야 되는데 그럼 또 일어서도 이상할 것 같아 이거. 네. 뭐 어딘가는 여기 이렇게 미끄럼 방지 그것도 붙어 있는 거 있었는데 에피폰이었나? 에피폰 프라임이었나? 그 마이클 쉔커 MSG. 네. MSG 조미료요? 네 문성근 씨. 네. 그 양반들한테 매디슨 스퀘어 가든. 네. 가 진짜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야 그 사람 서갖고 이렇게 치니까. 그거 갖고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 뭐 참 그 마이클 쉔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너무 어렵게 치더라 기타를 진짜. 캡틴 네모나 이런 거는 따라 치는 거. 근데 그래도 그 양반들 그때는 좀 쉽게 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더 어려운 분들이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인데 그러니까 80년대 막 그때는요. 기타 막 이게 락 중흥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밴드들이 막 생겨나니까 네. 서로 좀 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기타를 어렵게 치나 그거 시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저는 그 사실 일본 그때 뭐 엑스제팬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뭐 좋아하는 밴드는 아닌데 난 그 양반들이 친 기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위크엔드 같은. 아 위크엔드. 야, 어떻게 그렇게 곡을 또 만들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유행했던. 무슨 메탈곡이고 메탈곡을 다 이렇게 종합해갖고 총망라 해갖고 전부를 낸 거죠. 어려운 부분과 재밌는 부분을 섞어갖고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제품 보면은요 네. 올 마호가니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 올 뒤로 마호가니. 딱 한번 까주시면은 예, 마호가니죠. 친절하게도 앞에도 그냥 색깔이 보이죠. 색깔이 나무가 바로 예, 마호가니입니다. 예. 멋있어요. 그리고 위력적이 위력. 그럼요. 넥도 마호가니고. 핑거보드는 제가 로즈 우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색깔 중에 클래식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클래식 네. 화이트는 또 에보니가 들어가요. 아, 요거 하얀색으로 예, 에보니가 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깁슨 스튜디오도 에보니, 알파인 화이트는 보면은 그게 들어가죠. 에보니가 네. 들어가죠.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 스케일 길이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24인치인데 네. 이제 프레스는 22프레시고요. 22과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너트 위드까지도 제가 뭐 이런 걸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인레이는 도트 인레이고요. 예, 이거 도트 인레이가 참 잘 어울려요. 뭐 이렇게 더 이상하면 너무 뭐 별 같은 거 넣으면은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이상해지죠. 예. 그다음에 뭐 그린티 튜너고 그 깁슨에서 쓰는 그린티 튜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튜너매틱 네, 요거 블랙헷 블랙, 네, 실크헷 네, 그런 그 친절하게 써있네요. 볼륨
이거 써 있고 톤. 아 예, 그건 다 써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픽업은 490R500T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다요? 490R500T. 500T. 그러니까 R이 리어가 R이 아니고요. 네. 리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 저기는. 네. 리듬의 R. 근데 500 트래블. 네, 트래블. 네, T. 그래서 490 500이라는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라믹 마그네틱. 세라믹 마그네틱. 그러니까 알리코 아닌 세라믹 마그네틱 마그넷. 네. 그 픽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 볼륨의 원톤입니다. 톤은 고정돼 있고요. 예, 볼륨 볼륨. 네, 요게 볼륨이고 예. 요게 톤이에요. 그다음에 쓰리웨이 셀렉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지 일반 팩토리 세팅은 1046 브라이트 와이어입니다. 깁슨의. 오호. 예. 그다음에 하드 케이스는 그 아시죠? 삼각 케이스. 삼각 저기 보여드리죠. 아니 무거워서. 아 좀 해봐. 알았어. 아이고 이거 오히려 이게 낫겠다 칠레. 이게 낫죠 자세가. 안에 한번 안에가 다크 그레이 색상이래. 어? 아닌데 화이트인데? 어, 이것들이 뭐 아무것도 없네. 네, 화이트네. 네, 뭐 캔디류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네. 깁슨. 예, 깁슨 예, 딱 써 있는 멋들어진 기타입니다. 이게 작품은 굉장히 락적인 기타죠. 아 락이죠. 네, 이것도 옛날에 아 옛날에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찍었어요. 네, 이거를 분명히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맞죠 최피디님 이거 있죠. 뭐라는 얘기였냐면 메탈리카 커크 해밋이라든지 그 양반들이 녹음할 때는 이걸로 썼다고. 아 맞아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락적인 기타라. 네. 어쩐지 야 내가 너 어디서 본 것 같았어. 2007년도에 찍었는데요. 2007년도요? 저 없었어요. 아 10년 전이네요. 2007년도가 10년 전이야? 3년 전이네요. 미쳤습니다 제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플라잉 V 이게 굉장히 락적인 기타인데 우리 락적인 기타를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블루지한 락으로 치시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잠깐 이따가 한번 기타를 가지고 쇼를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초보자들이 어떻게 치는지. 자, 명호 선생님의 그 멋들어진 연주와 저의 개같은 연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의 출처.